그냥 보는 것보다는 말에 올라타 보면 높이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헬멧은 필수. 이제 내가 얘 끌어야 되는 거야? 어. 한 명은 밑에서 말을 끌어주고 또 다른 한 명은 말 위에 타고 출발! 말은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타고 있는 사람의 기분을 느낄 수 있대요. 불안해하면 같이 불안해하고. 아이 태워달라고 칭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말과 함께 호흡하며 타는 것이 승마의 기본이에요. 이야! 드디어 첫 번째 승마 수업 끝! 승마가 꽤 재밌었나 본데요. 승마 수업을 위해 사청사가 다시 모였습니다. 민채, 힘들지 마. 그냥 둘 손잡고 있으면 친해져. 아니야, 그런다고 친해질 것 같아? 라이벌이면 더 심해져. 아유, 진짜. 그럼 너랑 나랑 손잡아보자, 어떻게 돼요? 싫어. 오빠, 너도 싫어하잖아. 절대 싫어. 그럼 좋은 방법 있지. 그래, 말똥을 치우면서 너희들 좀 친해져 보라고. 너희 올 줄 알고 진짜 많이 싸뒀다. 깨끗하게 지워줄 거지, 어? 똥이 좀 크긴 해도 냄새는 안 나지? 어? 냄새 난다고? 아, 오늘 왜 이렇게 독하냐? 아, 또 똥 싼다. 제일 크고 제일 사나워. 에이, 그치? 그래도 겁 없이 들어가는 신비. 당당하니까 말도 불안해하지 않죠? 조심. 어, 똥 떨었다. 꾸준 일도 솔선수범. 이제 너희들 많이 친해졌지? 11도 좀 까졌나봐. 하이. 그건 땀이거든요. 어지러워. 땀이야? 땀이 하이. 어지러워. 11 잘 치지? 응. 잘한다. 멋져요. 수고했다, 11. I love you. 뭐라고? 내 이름은 11이야. 그럼 오늘은 누가 먼저 타볼까? 오빠 먼저 타보겠습니다. 너가 먼저. 아, 오빠 먼저. 말했으면 어떡했어. 무서워. 이제 너희 친해졌구나. 무서워. 무서워. 네. 얘들아, 안녕. 와. 어, 민재 잘했어. 민재 잘했어. 우리 오빠처럼 막 다가가야지. 난 말하고 친구가 될 수. 근데 다가가지 못하면 난 평생 말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앞으로 평생 할아버지 될 때까지 평생 말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 신비야, 다가가야 한다며. 데이빗, 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친해지는 것도 좋은데 지금 내가 배고프다야. 잠시만. 아, 왜 신비 언니만 계속 잡냐고. 아, 그러니까 여기다 놔두자고. 김민규 오빠 올 때까지. 근데 이 수면으로 그럼 나왔어. 자, 여기 아예 김민규 너 같이 잡자고. 순서대로 잡자고. 왜 신비 언니만 많이 잡는데? 민채 온다. 야, 뒤로 가지 마, 말 뒤. 여느 때 같으면 동생에게 달려갔을 텐데 동생 우는 것보다는 말에게 풀 먹이는 게 더 급한 아이들. 울면서도 말이 먹는 모습이 궁금한 건 민채도 마찬가지. 나 눈 옆에도 있어. 근데 신비 언니만 계속 잡아. 나만 못 잡게 하고.
짝꿍이 걱정돼서 다가온 태한이. 하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태한이는 입만 꾹. 아우 태한아, 너 좀 위로 좀 해주고 가라. 햇빛이 뜨거운 한여름. 아우 좋아 좋아. 이렇게 등이 간지러울 때는요 톱밥 마사지가 최고라니까요. 한번 더 해봐야지. 오늘은 좀 더 넓은 곳에서 승마 수업을 합니다. 민규도 제법 익숙해졌는걸요. 출발하기 전에는 말과 호흡을 맞춰야지요. 대한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물감민 채도 네. 또 승마가 그렇게 재밌어? 야, 너무 빨리 걷는다. 팀심이다. 이제 아프겠다. 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시 안정을 시키고. 오른손 여기 잡고 하는 거야.